I have 시바견. I have 금쪽 같은 내 새끼. And 꼰대이. 아! 금쪽 같은 시바대이 꼰대 새끼! 그냥 욕을 해, 이제 그냥! 그냥 대놓고 욕을 해, 씨 욕을 해, 그냥! 밥 먹자. Dear Lord, thank you so much for this delightful food. Please bless 꼰대희 and his channel. And I hope his channel reaches 1 million subscribers. Amen. 뭐라 철심을 쌓나 지금. 뭐야 이거. Bueno. Esta es la comida mexicana. Aquí los vemos. Esto se llama quesadillas. Mm. 뭐라 저 씨불 쌓는 이 양반 이거. 너 누군지 알아? 어? 당신 누군지 안다고. 그 개그맨 구성원 씨인가? 라파엘. 어? 라파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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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에서 온 라파엘. 외국 사람이라고? 아 근데 한국어 좀 해요. 개그맨이잖아 당신. 네 개콘에서도 내. 아 구성원. 알아. 많이 들어요. 닮았다고. 아 무슨? 아 라파. 오 김대희. 꼰대희. 꼰대희. 응. 아 라파엘. 나도 캐릭터 있어. 뭐 자기 말 하려고 그래. 같이 해야지. 그 어떻게 뭐 그러면 개그맨 구성원으로 갈 거야. 라파엘. 라파엘로 갈 거야? 라파엘. 라파엘. 굿. 뭐야? 라파엘. 라 이게 발음하다가 침 튀겠다. 라파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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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라파엘. 굿. 어. 냠냠. 오케이. 냠냠. 멕시코. 멕시코 푸드. 아니 멕시코 음식이야 이게? 그러니까 멕시코 음식이니까 뭐가 필요하겠어? 멕시코 음악이 필요하잖아. 못다 되고 반말이야 이게. 요. 필요해요. 오케이? 아 이게 멕시코 음식이구나. 드세요. 타코스. 타코스. 어, 한국 발음 티그 아니에요. 타코. 어, 타코. 타코. 타코스. 타코스. 응. 어. 손 타코. 손 타코 먹어. 요. 요. 아 그래서 타코야. 타코. 어? 어 그래. 엄마 생각. 엄마 멕시코 계시나? 엄마가 해준 맛이랑 똑같아. 마마! just kill the man, pull the trigger. 어디서 도라이를 데리고 왔어? 어? 꼰대. 오늘은 나랑 대화하려 하지 마. 나 개인기하러 나왔어. 아, 개인기.
난 좋지, 편하고. 응. 응. 내가 먹으면 되잖아. 오케이. 응. 다 하고 하라 그러면. 오케이. 근데 말을 다 알아듣네. 멕시코, 근데 멕시코 사람이가. 거의 4분의 1? 이를 살았죠. 멕시코에서? 멕시코. 10살 때 갔다가 20살 때 왔어요. 아, 10살 때 갔다가 20살 때 10년 살았네. 20살 때 오고 지금 제 현 나이가 이제 내년에 이제 40. 지금 그러면 3학년 9반? 3학년 9반. 84가? 저 84. 아, 야, 내 딱 20살 차이네. 내 64. 64? 64 영띠. 와우. 정말 늙었네. 이스 미? 뭐라고? 방금 한국말 한 거 아니야? 노노노. No, no, no. 계속 이렇게 갈 거야, 근데? 개그맨이잖아. 김성훈. 맞지? 안다니까니. 저는 솔직히 지금 얘기 드릴게요. 저는 가수예요. 아, 진짜 가수예요. 무슨 가수, 네가? 아, 저 곡 많은데 모르세요? 하나도? 아, 음반 냈어? 네. 뭔데? 네 노래 뭔데? 개똥벌어지요. 개똥벌레가 이거? 네, 개똥벌어지.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개똥벌레잖아. 저기 개똥 밟은 사람도 있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가지 한다. 너도 참 나를 위해 한 번만 노래방 서비스 10분 추가 감사. 제 노래입니다. 이게 개꼬리에서 했던 거잖아. 내 본 기억이 나는데. 세월이 가면 가슴이 처지는 건 당연해. 아니, 아,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안 되죠. 내가 지금 그래. 세월이 가니까. 가니까. 가슴이 처져, 나도. 그 요즘 코빅도 나오잖아. 네, 코빅 하고 싶습니다. 어디 돌아왔네? 개인기 다 해가지고. 아, 아니, 내가 김대한테 얘기 많이 들었거든. 아, 대희 선배? 어, 그 뭐, 원래 국적이 멕시코인데, 네. 그 저 군대 갈랐고 국적을 대한민국으로 바꿨다. 정확한 건 영주권이었어요. 영주권? 멕시코 영주권이었는데 한 3년 정도 더 있었으면 시민권이 나와요. 그래? 네. 한 13년? 그때 당시에는? 13년을 채우면? 근데 우리 부모님께서, 저희 부모님께서 군대는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은 군대를 가야 된다. 그리고 또 이런 뭐 그 개그 콘서트도 비디오로 그때는 막 다 물론 뭐 2주 뒤에 걸 볼 수 있지만 멕시코라서 멕시코에서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야. 막 코미디도 너무 재밌고 나도 누군가를 웃기고 싶고 해서 안 되겠다 한국에 가야겠다. 네, 좀 살고 싶고 그런 게 이제 마인드가 좀 잡혀서 이제 무조건 군대는 이제 갔다 와야겠다. 해서 그냥 갔다 와서 너무 후회도 없고 너무 좋아요 오히려. 와, 그 네. 대한민국 군대를 가기 위해서 멕시코 영주권을 포기하고 온 거네. 야, 멕시코 사람들이 다 손으로 먹나? 알죠. 아, 그래? 네. 이게 딱 거야? 이건 부리또. 부리또. 더블 R. 브라. 좀 더 쉽게 발음할 거면 C 있잖아 C. I have C. I have 브라. 어. C 브라. 미친. 그 코빅에서 하는 거 아이가? 네. 이거 재밌더라. 좀 보여드릴까요? BBAB. 어. I have 개불. I have 알탕. 어? 개불아. I have 탱탱볼. I have 알탕. 어? 탱탱브라탕. 탱탱브라탕. 개브라탕. 탱탱브라탕. 어? 탱탱탕탕 개브라탕. 그 비방용 없나? 비방용. I have 시바견. I have 금쪽 같은 내 새끼 앤 꼰대이. 금쪽
같은 씨 될 건데 새끼. 그냥 욕을 해 이제 그냥 대놓고 욕을 해 씨 욕을 해 그냥. 오 음악이랑 다르죠 그건. 이건 욕이고 이건 음악이고. 아 음악계 그거. 음악계 그거. 그래. 이게 다 떨어졌지? 왜요?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왜요? 아, 더 있어요. 뭐 해드려? 지금까지 2년 넘게 밥 먹자를 하면서 최단시간에 끝난다. 왜냐? 임팩트 그냥 빡빡빡빡 하잖아요. 그래요. 하나 더 보여드려? 플라스틱 인형 알죠? 이거 그 닭 소리. 누르면 소리 나는 거. 아, 닭 모양으로 되고 이게 누르다가 막 뭐 끼 소리 나는 거. 미국 국가. 아,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그런 소리만 똑같이 내는 사람들은 있는데 이 얼굴도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야, 너무 신기하다. 네. 천의 얼굴이죠. 어. 네. 아 약간 좀 짐 캐리 같아. 짐 캐리. 응? 너무 좋아요. 어, 짐 캐리 같아. 우상. 아 그래. 오. 짐 캐리 김대희. 오. 합치면 짐대희. 아 근데 네. 나는. 이 그 저 김대한테 얘기 들은 것도 있잖아. 난 이 처음에 딱 TV 나왔을 때 아 진짜 오 저 친구는 진짜 잘생겼다. 김대 금마가 그러더만 자기가 인정하는 외모 잘생긴 개그맨 후배들 중에 거의 1순위에 들어간다고. 아 나한테. 진짜요? 어. 나는 그 반대였는데 내가 생각하는 개그맨 미남 순위 1등이 허경환. 아 그러니까 아 선배들까지 다 합쳐서. 합쳐서. 아, 합쳐서. 합쳐서. 어. 1등이 허경환, 김대희, 공동. 아 공동? 어, 어. 처음 봤을 때가 딱 멋있게 엄청 멋있게 등장하는 거예요. 작가실 딱. 아 이 새끼 사고 쳐가지고 내가 대신하게 됐네. 아, 나 무슨 소리가 있나? 아, 그 씁쓸한 인생. 예. 네. 아, 그때 신인이었나? 예. 네. 아... 처음 딱 봤어. 니는 그 유튜브 안 하나? 어, 유튜브 너무 하고 싶어서 어. 지금 동기 개콘 동기. 동기 누군데? 네. 류근지라고. 아, 류근지? 네, 류근지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류. 아, 류근지라고 하면 안 좋아하나? 예. 네. 그거랑 똑같은 거야. 김대희 꼰대희 꼰대희. 나는 엄연히 정신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잖아. 꼰대희랑 김대희는 사람이 다른데 류근지랑 유근지는 같은 사람 아이가. 아, My mistake. I'm sorry. I'm sorry. I'm sorry. 아, 그 친구랑 유튜브 하나. 지금 이제 론칭 하려고 회의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근데 내 얘기 듣기로는 네. 우리 아들내미가 그러던데 그 뭐 채널이 있다고 하던데 김성원매쇼. 아 예 근데 스탑된 상태라서. 와와 그 구독자 몇 명인데 지금? 만 200명이요. 만 200명에 대한 얘기가 아니지 그거는. 얘기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 구독자 분들하고의 약속이야 인마. ¿Qué está me diciendo esto? Qué tonto es. No me gusta está gritando a mí. ¿Por qué? Baboso. Lo manda. 반성을 이제 스페인말로 한 거야? 네. 그래 내가 이래 살면 안 되겠구나. 구독자와 약속은 그래. 꼰대 형님 말씀대로 지켜야지. 뭐 이런 뜻이야? 맞습니다. 잘했어. 아, 형님은 정말 스페인어도 잘하시고 뭐 못하는 게 뭡니까? 아, 딱 뉘앙스로 우리는 딱 뉘앙스로 딱 알지. 와. 그리고 그 지금 네. 이 네 나온 이 편이 네. 추석 특집이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기대한단 말이야. 와 추석 특집인데 와 진짜 와 누가 나왔을까 하고 이제
볼 거란 말이야. 딱 김성원 딱 어? 거기에 딱 기대 부응을 하려면 마지막으로 개인기 딱 씌인 거 하나 딱 하고 하나 더요? 하나 더라니. 이게 앞에 있는 개인기 하나도 안 나갈 수도 있어. 그 사람들이 김성원이 왔는데 아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면 랩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랩! 오! 나의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우린 주말에 데이트를 나의 집에서 했어. 단둘이 나 너무 궁금했어. 여자친구에게 귓속말로 하나를 물어봤어. Hey baby, 너는 오빠 어디가 그렇게 좋은 거니? 그러자 여친이 말하길 난 너무 좋아 모든 게 하지만 너무 좋아 오빠의 귀도 손도 아이씨 코도 발도 입술도 뚜뚜뚜 뚜루뚜루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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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다짜 yeah.